자, 산호징어. 여러분, 고무장갑을 낀 이유가 여기 입이 있죠? 이게 정말 날카롭습니다. 여기에 찝히면 상처가 낑낑아. 그러니까 꼭 이 부분 먼저 제거를 해주세요. 칼로 살짝 넣어서 쭉 빼주면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입, 이건 버려주시고. 그 다음으로 위험한 게 이 오징어의 빨판. 오징어의 빨판. 이 날카로운 빨판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맹살에 닿으면 상처가 나. 목장갑이나 고무장갑을 꼭 끼셔주시는 게 안전합니다. 아시겠죠? 자, 손질은 간단합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쑥 따서 끝까지 쭉 올라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벌려주세요. 그리고 통째로 잡은 다음에 쭉쭉 당겨주시면 이렇게 내장이랑 다리랑 분리가 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장만 칼 끝으로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이 내장만 살살살 분리해서 버려주고 이 머리 부분을 살릴 겁니다. 자, 이 머리 부분에서 또 손질하실 때 이 출수공을 기준으로 눈 양옆에 여기서 이렇게 반을 이렇게 살짝 갈라주시면 이렇게 눈알이 나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엄지손가락 살짝 눌러주면 이렇게 눈알이 딱 나와요. 머리, 다리, 예, 이렇게 손질이 됐고, 몸통은 이렇게 허파를 칼등으로 제거를 하고, 여기 오징어에 뼈가 있어요. 여기에 칼등을 넣고 툭, 반대로 칼등을 넣고 툭툭툭툭툭툭 툭 하면 간단하게 이렇게 제거가 됩니다. 이 오징어 머리 부분, 제가 먹을 부분은 이 머리 부분. 이 부분을 버리는 횟집 정말 많습니다. 근데 정말 맛있어요. 일본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맛있는 부위로 쳐줍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저 개인적인 취향일 수도 있는데 오징어에서 제일 맛있는 부분은 이 머리 부분. 횟집 가셔서 꼭 챙겨달라고 말씀하시고 꼭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독오독한 식감, 부드러운 식감, 그 달콤함. 와, 식감 최고, 맛 최고. 자, 여러분,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흔히 지나치는 오징어 머리 부분 정말 맛있다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간단하게 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궁금하거나 모르시는 부분, 그리고 제가 몰라도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알아내서라도 여러분께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감사합니다. 대세는 복사장.